옛날에 한 건데 잃어서 또 나왔어. 오늘 추천주는요, 미투젠이라는 종목이에요. 미투젠. 네. 미투원의 자회사죠. 자, 미투젠을 지금 미투원에서 키우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M&A를 많이 하고 게임에서도 인수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재무구조는 뭐 이 회사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면 짱짱해요. 게임 여름 테마로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게임 유도를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남들 갈 때 제대로 못 간 애가 이 미투젠하고 미투원이에요. 그 중에 미투젠을 오늘 들고 왔고요. 홍콩에 본사가 있고요. 한국에는 운영사무소가 있고, 중국 베이징 청도에 R&D 센터가 있고요. 오너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2012년 12월 달에 최초의 수술 카지노 게임 술러 네버랜드를 출시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 대표가 이 온라인 이쪽에는 굉장히 선두주자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오너처럼 스타트업을 90년대에 스타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게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게임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 있던 사람이다. 라고 내가 저는 알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자료를 좀 봤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북미와 유럽 중심의 시장 타겟으로 공략을 해서 신규 카드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게임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해마다 견실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 중이에요. 20년 기준 1억 5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금 자료가 있고요. 1억 5천만 명이면 그걸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회원이 이렇게 있다면은요, 그죠? 자, 꾸준한 2015년도부터 회사가 성장하는 매출 성장과 당기순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중간 한 주당 배당이 1,217원 정도 지금 배당이 나왔고요. 게임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신작들이 출시가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재무 구조는 2021년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367억, 2020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는 회사고요. 안정성이나 부채비율이나 그런 부분도 되게 안정성 있고, 게임주로는 매력 있고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손창욱이라는 사람을 한번 쳐보시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 사람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손창욱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21선을 이제 올라탔어요. 5일선 쌍바닥을 그리는데, 매수 포인트는 약간 내려왔다, 요 자리에서 한번 나눠서 매수를 하세요. 얼마? 지금 16,200원이잖아요. 15,900원에서 16,200원 사이에 매수 타이밍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15,900원에서 16,200원 사이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여기는 편안하게 갈 거예요. 2만 500원 여기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단기간 목표가는 그렇게 보시고요. 중장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손절가는 없어요. 손절가 잡지 마세요. 지금 지수 바닥 나와서 장기간에 이 차트를 상장한 이후 차트를 보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회사는 좋은데. 그러면 많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1차적인 목표가 여기 보시고요. 여기 뛰어넘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문의하시고요. 자, 오늘 추천 종목은 미투젠. 매수가는 지금 메모해 올게요. 매수가 15,900원에서 16,200원 사이 매수. 분할 매수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퍼센트는 좋은 회사니까 알아서 해.